장맛비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청주의 식수원인 대청호를 뒤덮었습니다. 녹조에 이어서 쓰레기까지 수질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맛비에 떠내려온 쓰레기가 거대한 호수를 뒤덮었습니다. 페트병과 스티로폼, 농구공 등 각종 생활 쓰레기가 뒤엉켜 있고 아이스박스와 부탄 가스통같이 피서객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떠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난 1일부터 200mm 이상 내린 장맛비에 그동안 산과 계곡에 버려졌던 쓰레기가 한꺼번에 쓸려온 겁니다. 비가 그동안 안 왔었잖아요. 그러다 한꺼번에 이렇게 막 내리니까 쌓여있던 쓰레기가 한꺼번에 다 밀려 내려오는 것 같아요. 충청권 식수원인 대청호를 점령한 쓰레기는 어림잡아 4천여 톤. 대부분 나무와 갈대지만 3분의 1은 생활 쓰레기입니다. 급한 마음에 쓰레기가 더 이상 하류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그물도 쳐보지만 계속해서 밀려드는 쓰레기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대처해서 그물망으로 포획을 해갖고 못 던지러 가게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식수원 오염은 물론 녹조 확산마저 우려되는 상황. 대청댐 관리단은 비가 그치는 이번 주말부터 쓰레기 수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수원 지역이다 보이기 때문에 유입된 쓰레기를 그냥 방치했을 때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비가 내린 지난 2012년 장마 때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7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